여기다가 이제 두면 대신에 요 X를 조금 넣어가지고 즐거운 요리 시간!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10,000원에 밥상을 한번 해봤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이번에는 5,000원으로 고기 요리를 한번 해보자. 지난번에는 10,000원으로 했더니 다 풀떼기였어. 풀밖에 없어가지고 오늘은 고기로 5,000원어치를 구입을 해서 맛있는 불고기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불고기는 5,000원으로 조금 불가능해서 오늘 돼지고기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고기가 지금 저녁에 갔더니 조금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100g당 한 1,800원 정도 되니까 혼자 드시는 용으로는 200g 정도도 충분히 혼자 드실 수 있거든요. 보시면 이게 앞다리살이거든요. 지금 껍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양념할 때 뭉치기 때문에 떼어서 썰어가지고 잘라주셔야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밑간을 해야 되죠. 가장 먼저 이제 간장이 한 3숟갈 정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맛술을 한 2술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제 마늘이 좀 들어가야죠. 자, 마늘 한 숟갈, 그 다음에 이제 생강을 한 반술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설탕이 들어가야 되죠. 불고기는 약간 단짠단짠 듬뿍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후춧가루가 들어가야죠. 후춧가루 요만큼, 뭐 조금 더 넣으셔도 괜찮아요. 자, 주물러 볼게요. 주무를 때는 조물조물. 오, 조물조물 소리가 나. 자, 이렇게 이제 주물주물 했으면 여기다가 올리고당을 한 술 정도 넣어주시면 이따 볶았을 때 엄청 윤기가 이제 좔좔 흘러요. 1인분 기준으로 하시면 이렇게 양념을 재놨다가 한 절반을 뚝 떼어놓고 냉장고 넣어놨다가 다음에 또 야채를 넣어서 볶아 드셔도 돼요. 재워놓고 이제 야채를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뭐 양파를 반 정도만, 너무 얇게 써놓은 것보다는 약간 도톰하게. 장갑 끼니까 너무 답답해. 답답해요. 손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넣어주시고 이제 당근이죠. 당근을 조금 채를 썰어서, 뭐 야채를 좋아하시면 많이 넣어도 되고 그렇지 않으시면 딱 1인분 양에 맞게끔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느타리 버섯을 제가 이렇게 손질을 해놨어요. 이렇게 쭉쭉 이렇게 찢으면 돼요. 그냥 손질할 것도 없어. 요 정도만 넣을 거예요. 1인분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파가 들어가야 되겠죠. 파란 부분 좀 듬성듬성 썰어주시고 이제 하얀 부분 이 정도 넣어주시면 야채는 다 준비가 됐어요. 자, 일단 팬을 달궈야 되겠죠? 고기 요리를 하실 때 항상 제가 고기에는 식용유를 살짝 이렇게 둘러주시는 게 훨씬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기름이 좀 달궈진 상태에서 고기를 좀 볶도록 할게요. 이건 지금 2인분 정도니까 1인분 정도를 뚝 띄어가지고 볶아볼게요. 불 조절을 잘해야죠. 이거 맨날 잘못하면 다 타버리니까. 자, 오, 맛있는 소리. 지글지글지글. 아마 이따 먹다가 아마 기절할걸? 음식을 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양념이나 야채 같은 거를 미리 다 손질을 해놓은 다음에 딱 하시면은 조금 쉽고 빨리 음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빨리빨리 하는 것도 하나의 스킬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습득을 하시면 요리하는 게 굉장히 즐거워지고 아주 잠깐 동안 내가 요리를 하지만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이 자신감이 막 생기거든요. 자, 고기가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다 익어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중불로 이제 볶았고 불을 이제 좀 세게 올린 다음에 소주를 조금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센 불에서 고기를 한번 이렇게 더 볶아주면 잡내라든지 고기 누른내 이런 게 싹 센 불에서 날아가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야채를 넣고 볶아보도록 할게요. 야채를 볶을 때는 고기하고 이렇게 센 불에서 빨리 볶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금방 지금 야채가 숨이 죽죠, 이렇게. 여기에 이제 조금 매콤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청양고추를 좀 채를 썰어서 넣어도 되고요. 자기 기호에 맞춰서 넣으시면 돼요. 자, 참기름을 조금 맛있게 불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할게요. 자, 이거를 이제 뚝배기에 담아가지고 이왕이면 멋스럽게
여기다가 이제 두면 대신에 요 실곤약을 조금 넣어가지고 이 뚝배기에 살짝 데펴줄게요. 이제 얘는 실곤약은 사실 뭐 거의 다 익혀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살짝만 이제 데펴만 주면 되는 거거든요. 속에다 넣어서 여기에 이제 물을 조금 넣어주시면 국물이 자작하게 이제 뚝배기가 바글바글 이렇게 끓죠. 뚝배기는 원래 이제 열이 이제 데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끓기 시작하면 불을 끄셔야 돼요. 계속 끓으면 타요 이제. 와, 한남동 언니와 오늘 만들어 본 뚝배기 불고기 와 완성됐습니다. 언제나 맛있는 음식으로 한남동 언니 만나보실게요. 한남동 언니 존댓구알 눌러주세요. 안녕.